안녕하세요. 레비치 무한이의 김태범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재영입니다. 레비치 무한이 오늘 11화 11번째 시간 문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지난 7월에 조금 일찍 인사를 드렸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꽤 오랜만에 다시 찾아뵙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때 네. 캠프 일정 때문에 저희가 조금 당겨서 찍는 바람에 네. 거의 한 달 반 만인데 이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 서려니까 조금 긴장되기도 하네요. 조금 어색한가요? 네. 좀 가볍게 네. 편안하게 분위기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한 달 반 정도 지난 시점에서 인사를 드리다 보니까 정말 그동안 많은 일정을 소화했고 네. 또 바쁜 시간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계절이 또 바뀌기도 한 것 같아요. 최근에 좀 약간 쌀쌀한 기운도 좀 느껴지는데 아침 저녁은 좀 춥더라고요. 그러게요. 네. 여러분 또 환절기니까 항상 건강 또 우선 유의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지난 한 달 반 동안의 일정을 하나씩 하나씩 지금부터 풀어보려 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내용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지난 여름 일정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일정을 소화했던 우리 레비치였습니다. 저희가 일정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네. 오늘은 좀 시간 순서대로 하나씩 살펴보면 어떨까 해요. 네, 좋습니다. 네. 지난화에서 이어서 그러면 7월 서울시 클럽 대회 관련된 어떤 대회 결과를 좀 말씀드릴 텐데요. 네. B팀과 C팀의 내전 이후 C팀이 이제 하키머신 팀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상대는 3학년, 2, 3학년이 굉장히 주축이 있는 팀인데요. 1학년 팀들이 그래도 정말 분출했습니다. 잘 싸웠고요. 하지만 아쉽게 8강에서 대회가 종료되었고요. 네. A팀의 경우는 디비전 2 준결승에서 피닉스 팀과 리벤지 매치를 가졌는데요. 아쉽게도 이번에도 패배를 하게 되었지만 지난 첫 경기보다는 훨씬 더 나아진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또 다음을 더 기약하게 되었습니다. 네. 레비츠 저학년 세 팀의 결과 먼저 알아봤고요. 그리고 고학년 선수들 결승전 진출이 있었습니다. 네, 결승까지는 굉장히 순조롭게 어떤 좋은 모습 보이면서 컨디션을 네. 끌어올렸는데요. 결승에서 상대팀이 타이거 샥스와 슈퍼비의 연합팀이었습니다. 근데 이 팀이 6학년들이 좀 주축이 된 팀이다 보니까 객관적인 전력에서 레비츠가 조금 열세다 어떤 이러한 평들이 좀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경기 자체는 치열한 접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슛아웃에서 1-0으로 아쉽게 준우승으로 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상대가 좀 쉽지 않은 상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래도 승부를 알 수 없는 그런 접전을 펼친 끝에 아쉽게 준우승으로 마무리가 됐던 우리 고학년 선수들이었습니다. 결과 자체는 조금 아쉬울 수 있겠지만 하지만 뭐 기대 이상으로 잘 싸웠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번 대회를 통해서 고학년 같은 경우는 어떤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저학년들은 대회를 처음 참여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또 대표팀도 네. 있었고 어떤 여러 친구들이 대회를 정말 맛본 어떤 처음으로 경험을 했다는 것에 저는 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네, 그러한 또 경험과 또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7월 서울시 클럽 대회가 이렇게 종료됐고 본격적인 방학 기간에 들어갔죠. 7월 25일부터 여름 캠프 일정이 시작됐는데 기나긴 또 캠프 일정이 시작이었어요. 네, 네. 정말 기나긴 캠프 일정이 첫 시작이었는데요. 이번 캠프의 첫 시작은 고대 링크와 고향 링크에서 먼저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근데 이 눈에 띄는 점은 이 캠프 첫 주차 기간 동안 게임 위크도 같이 진행이 되면서 일주일에 총 6경기가 진행이 되었고요. 모든 연령의 아이들이 다양한 팀을 상대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게임 위크도 정말 많은 어떤 국민들 참여가 눈에 띕니다. 네, 정말 그 게임에 대한 갈증을 한번에 해소할 수 있는 풍성한 게임 위크도 함께 했던 7월 말의 그 캠프 일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8월 일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8월 첫 주에 이어서 2주차까지 캠프는 계속 됐는데요. 이 캠프 기간 동안에 또 인천에서 대회가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2주차에, 그러니까 8월 첫째 주에는 동천과 고양에서 각각 훈련이 진행되었고요. 중간중간 하남링크에서도 같이 훈련을 했던 점이 눈에 띄고요. 네. 이 기간 동안 월요일에 저학년 팀들 같은 경우는 인천까지 가서 대회 일정을 함께 소화를 했는데요. 굉장한 강인군에도 불구하고 또 특히나 풀멤버가 아니었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섯 개의 팀들 중에서 3위라는 어떤 성적을 거두면서 물론 이 다섯 개의 팀들이 다 쟁쟁한 팀들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팀들 안에서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었던 대회였습니다. 네. 저학년 선수들이 정상적인 전력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암 썬더스, 또 인천 썬더스, 포항 엔젤스, 대전 유니콘스 이런 만만치 않은 팀들을 상대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고요. 네. 다섯 팀 중에서 3위의 성적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워리어 레비츠는 또 다른 일정을 소화했는데 울산으로 떠났어요.
네. 네. 어떻게 보면 캠프 중간에 브레이크 타임이라고 볼 수 있는 일주일 정도 비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이 기간 동안 워리어 레비츠 같은 경우는 울산으로 4박 5일 훈련을 갔다 왔고요. 네. 한승배 감독의 말을 빌리자면 전술 위주의 어떤 훈련으로 진행이 되었다 하고요. 중간중간 이제 아이들과 어떤 노는 시간도 있었으며 그리고 이제 또 수요일 같은 경우는 야외에서 바베큐 파티도 했다고 합니다. 아, 네. 재밌었겠는데요. 그렇죠. 네, 울산에서의 4박 5일. 그런 캠프를 갔을 때 그런 재미를 또 빼놓을 수 없거든요. 와, 참 즐거운 추억들을 많이 쌓고 울산에서 좋은 시간을 보냈던 우리 워리어 레비츠였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또 바로 고려대에서 강화 훈련을 진행했던 워리어 레비츠였습니다. 이 강화 훈련 기간 동안 사실 워리어 레비츠는 캠프를 마치고 나서 바로 대회를 또 다시 한번 다시금 또 울산을 가야 되는 일정이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이 대회에 참여하기 전에 그래도 강화 훈련에 많은 참여를 했었고요. 월요일 레비츠뿐만 아니라 기초반 아이들, 특히나 이제 운동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유치부 또 초등부 저학년 아이들의 어떤 적극적인 참여가 고대 강화 훈련에서 특히나 눈에 띄었습니다. 네. 울산, 고대, 그리고 다시 울산으로 네. 정말 강행군의 연속이었는데 워리어 레비츠가 3박 4일간의 또 울산 협회 장배 대회를 경험했습니다. 이 대회 또 상당히 값진 시간이 됐을 것 같은데 우리 저학년 선수들의 우승 소식이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아쉽게도 이 트로피가 이 자리에 없지만 목요일하고 금요일은 저학년,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고학년이 각각 진행이 됐는데요. 네. 눈에 띄는 점은 저학년 같은 경우는 지난 인천 대회에서 상대했던 팀들이 한 팀 빼고 다 똑같았어요. 네. 근데 그때는 다섯 개 팀들 중에서 3위를 했는데 이번에는 무려 우승을 했어요. 소력을 한 거군요. 그렇죠. 네. 저희 레비츠는 지고는 못 살거든요. 어떠한 부분이 좀 달랐을까요? 지난번보다 조금 더 짜임새 있는 어떤 조직적인 움직임과 아이들이 네. 캠프를 거치면서 자신감이 굉장히 상승됐던 그런 느낌을 전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그러한 부분들이 아이들이 정말 사실 한번 어떤 상대했던 팀을 다시 한번 이기는 거는 보통의 각오라면 쉽지는 않은데 그만큼 또 저력 있는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와 반대로 고학년 팀들 같은 경우는 조금은 아쉽지만 초반에 주축 선수들의 부상 이슈가 발생이 되면서 매 경기가 정말 쉽지 않은 그런 경기들이 이어졌습니다. 네. 저학년 선수들의 어떤 소력, 우승 이런 걸 보면 확실히 이 캠프의 시간이 정말 소중했고 값졌구나 이런 또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고요.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 우리 저학년 선수들에게 또 박수를 한번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고학년 선수들 부상 이슈라는 좀 안타까운 변수 때문에 조금 아쉬운 결과를 받아들이게 됐지만 하지만 뭐 계속해서 기회는 남아있습니다. 추석 연휴를 포함해서 9월에도 또 많은 대회가 예정돼 있어요. 네, 네. 일단 9월에는 9월 추석 연휴 기간에 이제 저학년 그리고 9월 말에는 고학년 이 꿈나무 대회가 진행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네. 이 경기에서는 부상 선수들이 복귀를 한다면 뭐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어쨌든 그 기존의 선수들이 좋은 모습 또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줄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가올 9월 대회에서도 많은 분들 응원해 주시고요. 우리 선수들 좋은 경기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레비츠의 레슨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 K-하키 소식 준비했습니다. K-하키가 점점 활성화가 되면서 이제는 뭐 여기저기로 좀 많이 확장이 되고 있는 모습이라서 참 보기가 좋은 것 같은데요. 현재 모든 링크장에서 게임 레슨이 진행되고 있어요. 네, 레비츠가 모든 링크에 있듯이 K-하키도 이제는 모든 링크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게임 레슨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이 왜 찾게 되시냐면 게임 자체 굉장히 재밌습니다. 아이들이 하는 걸 보면서도 우리 아이가 아직 초보인데 이걸 할 수 있나요? 생각보다 또 재밌고 웃기고 유쾌해요. 근데 이제 하다 보면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한 아쉬운 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아이도 즐기면서 배울 수 있는 게 게임 레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이러한 게임 레슨은 매주 월요일, 화요일,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동천링크, 안암링크, 고향링크, 그리고 압구정링크에서 각각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각 링크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게임 레슨의 현재 일정, 네, 시간대 잘 확인을 하시고요. 월요일, 화요일, 토요일, 일요일 계속해서 많은 참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게임 레슨, 이 게임만으로도 또 부족함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준비되어 있는 게 바로 그룹 레슨일 텐데 그룹 레슨 일정도 한번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룹 레슨 같은 경우는 이제 매주 화요일하고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 동천링크와 고향링크에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이 K-하키 레슨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께서 레비츠에서 활동을 하시다 보면 워리어 레비츠 저 대표팀에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지? 저희 관심을 갖게 되시고 어떤 그 방법이 궁금하실 수 있어요. 근데 꼭 워리어가 아니더라도 우리 아이가 조금 더 잘하고 싶다 뭔가 저쪽 상급 레벨에 가서 운동을 하고 싶다 하시면 네.
기존의 정규운동만으로는 사실은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운동에서 운동량을 확보하셨으면 그 다음에 조금 더 디테일한 스킬을 배울 수 있는 게 K-악기 그룹 레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게임 레슨도 이와 마찬가지죠. 네. 정규 수업만으로 조금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을 이 레슨, K-악기를 통해서 좀 더 개개인별로 어떤 실력을 좀 레벨업 할 수 있는 네. 그런 또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무래도 네. 그룹 레슨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선생님들도 평소 정규 운동 시간에는 큰 틀에서의 어떤 지도를 한다면 그룹 레슨에는 어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조금 더 깊게 아이들이 이해하고 어떤 응용할 수 있는 것처럼 응용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지도를 하는 게 그룹 레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저희 레미츠만의 또 어떤 값진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게임 레슨, 그룹 레슨, K-악기 많은 학부모님들께서도 계속 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좀 더 많은 참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요즘 게임 레슨 같은 경우는 자리가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룹 레슨도 최근에는 지금 인원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서 네. 지금 특히나 뭐 고향 같은 경우는 원래도 인원이 많았고요. 동천도 지금 안 한 분들도 참여가 많으시고 동천 자체적으로도 이제 점점 더 관심을 갖고 참여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계시기 때문에 네. 놓치지 않게 서둘러. 왜냐면 인원이 정원이 있기 때문에. 빨리 좀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서두르셔서 또 많이 참여해 주시면 더 좋은 시간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레미츠원이 11화 마지막 소식 풀어보겠습니다. 동천링크에서 신입 OT를 진행했다고 들었어요. 네. 신입 OT 어떤 시간이었나요? 그동안 이제 그 부모님들과 온라인상으로만 안내를 드리고 이제 뭐 소통을 할 때도 뭐 링크장에서 사실 저랑 어떻게 대화를 할 시간이 워낙 적기 때문에 네. 부모님들이 좀 특히나 신입 부모님들이면 모르시는 게 많으세요. 궁금하신 게 많으실 것 같고. 그러한 부분에서 조금 더 원활하게 보다 더 우리 레비츠의 어떤 좋은 환경을 더 잘 이용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아이스하키를 시킬 때 이 아이스하키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스포츠고 앞으로 꾸준히 운동을 한다면 아이가 어떻게 성장을 한다 뭐 이러한 내용들을 제가 좀 함축적으로 좀 정리를 해서 수업을 OT에 진행을 했는데요. 네. 근데 OT 시간인데 마치 수업 시간 같았어요. 부모님들 눈빛이 너무 초롱초롱하시고 부모님들 집중력이 대단했던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네. 저도 모르게 약간 TMI까지 곁들여가면서 이게 네. 조금 시간이 길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셨을 것 같은데 좀 부모님들의 어떤 참여도 집중도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느끼시다 보니까 감동받았습니다. 네. 네. 더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게요, 이제 뭐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부모님들. 네. 좀 어색할 수도 있고 네. 많은 것들 또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뭐 이런 시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도 같이 좀 공유를 하고 뭐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어떤 뭐 안내 네. 어떤 또 비전도 한번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아서 네,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OT 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앞으로 약간 좀 비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하기에는 조금은 부모님들 매번 모이게 하신 조금 저도 부담이고 그렇기 때문에 비정기적으로 어느 정도 좀 인원이 차고 한 번쯤은 이거 말씀드려야겠다 네. 또 어떤 이런 이슈들이 있을 때쯤에 한 번씩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온라인 소통만으로 조금 아쉬웠던 부분 이번에 오프라인 소통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서 미니링크 소식 한번 볼까요? 점점 참여 인원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일단은 압구정 같은 경우는 15명 그리고 하남 같은 경우는 10명의 인원으로 지금 좋은 순조로운 스타트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 지금 말씀드린 인원 외에도 다른 인원들이 좀 더 실제 운동 시간이 더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러한 이유들은 사실 그 미니링크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조금 더 세분화되고 디테일한 수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고학년보다는 저학년보다는 또 유치부 좀 어린아이들이 운동하기에 사실 미니링크가 정규링크보다는 더 장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조금 심리적으로 너무 넓고 또 막 시끄럽고 번잡한 것보다는 네. 조금은 더 이제 그 압축된 공간 안에서 물론 이제 아이들이 크면은 더 큰 곳으로 가야 되지만 어릴 때는 또 미니링크에서 운동하는 게 또 장점이 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마찬가지로 서초나 여의도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도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규링크와는 또 다른 그런 또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미니링크 수업이니까 여러분들 또 관심 기울여 주시고 참여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난 여름 일정, 바빴던 일정 하나씩 살펴보다 보니까 이제 어느덧 11화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9월 어떤 일정들이 있나 한번 쭉 살펴봤더니 일단은 추석 연휴가 껴 있어요. 네, 네, 그렇죠. 이 추석 연휴 기간에는 저희가 정규 운동 일정이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께서는 정규 공지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고 또 K-악기 레슨이나 게임 레슨 참여하시는 분들도 공지 내용 한번 꼼꼼히 꼭 확인하신 뒤에 일정 준비 부탁드리겠고요. 네. 또 이 기간에 만약에 서울에 계신다면은 또 저희 저학년 대표팀이 목동에서
대회에 출전하기 때문에 시간 내서 한번 가서 방문해서 응원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연휴 기간 동안에 일정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고 여유가 되신다면 연휴 기간 동안에 또 대회가 있으니까 그렇죠. 많이 또 관람해 주시면서 우리 선수들에게 좀 응원의 힘을 보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9월 말에 이제 12화로 인사를 드릴 텐데 요즘도 좀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고 그렇죠. 건강 꼭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또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9월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네. 네. 아까처럼 좀 더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네. 저희 이만 오늘 물러가 볼까요? 네. 어쨌든 부모님들 추석 연휴 기간 또 귀경길 운전 조심히 잘 다녀오시길 바라겠고요. 네. 아이들도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즐거운 명절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시모하니 안녕! 네.